예. 다시 또 시작을 하죠. 그 12쪽에 보시면 율곡은 사단과 칠증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사단을 칠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합해버리냐 하면 척은에 하는 마음, 이게 척은지심인데요. 이것은 애에 속하고, 아, 애자가 잘못됐네요. 사랑할 애자로 써야 되는데. 슬플 애자 맞네요. 예, 슬퍼하는 마음이고, 수호하는 마음은 오에 속하고, 공격하는 마음은 구에 속하고, 공경하는 마음은요. 시비하는 마음은 희와 노의 당부를 아는 정에 속하니, 칠정 외에는 따로 사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로, 애구, 애오욕하고 사단을 결합시켜버렸습니다. 율곡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별개의 정이 아니라 하나의 정입니다. 하나의 정이지만 칠정 중에서 선한 부분만을 따로 사단이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한 부분만이고,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 정 전체를 총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율곡은 사단이 바라는 것도 네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가 바라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사단조차도요. 사단도 역시 기발이 이성지이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 뒤에 척은지심이 바라는 것이니, 보고 척은해지는 것이 기이므로 이는 기발이다. 척은한 마음의 근본은 인이므로 이른바 이성지인 것이다. 예. 척은지심 인지다냐. 근데 척은한 마음이 생긴다. 언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우물에 어린아이가 여기 빠지려고 할 때, 어때? 척은한 마음이 생겨서 안 돼! 이러면서 쫓아가서 구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죠. 이것은 기적인 상황이죠. 눈으로, 이 눈이 긴데, 눈으로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걸 안 보고 갑자기 마음 혼자서 청원한 마음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기의 작동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를 본 뒤에 청원한 마음이 나오니까, 그것도 척은지심도 기발이다. 근데 청은한 마음이 뿌리가 어디냐? 인이니까요. 인은 거기에 타고 있다. 요, 그 설명이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 뒤에, 그 귀가 작동한 뒤에 적은지심이 바라는 것이니, 보고 청은이 하는 것이 기이므로 기발이다. 청은한 마음의 근본은 인이므로 이른바 이성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라는 것은 퇴계 율곡생의 기는 외부에 보이는 물질, 눈, 코, 귀, 입의 대상이 되는 물질계가 다 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퇴계생이 말하는 기는 뭐가 기였었나요? 그 생각이 기입니다. 하늘 마음이 자라, 자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하늘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생각이 개입되는 거, 그것이 기였다고 해요. 그 개념이 다릅니다. 기가.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물에 빠진다. 그 현상이 기다.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마음속이 작동했지 않느냐. 근데 이 태계의 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태계는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전지심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생각이, 고 개입이 되면 이제 이 하늘 마음이 왜곡이 되는 고정을 이제 그걸 이발이 기수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설명한 방식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기에 속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눈으로 본 뒤에 척은지심이 바라는 것이므로 척은지심이 바라는 것은
기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이다. 처근지심은 니에서 나온 것이므로 처근지심에는 니가 타고 있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처근지심이 바라는 것은 기발이 이성지가 된다. 이러한 논리로 율곡은 사단 실정의 문제를 모두 정리했지만 사단의 발에 대한 설명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계가 사단을 이발이 기수지라고 한 것은 성이 발하여 사단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사단이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니지만 율곡이 사단을 기발이 이성지로 설명한 것은 사단이 밖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므로 설명하는 부분이 전혀 다르다. 예. 그 나라는 몸이 있고 이제 사단이 여기 들어 있는데 이 사단이 몸 밖으로 나타날 때 외적인 기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몸 밖으로 나오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고 퇴계성은 마음 안에서 니에서 기로 이제 니에서 이렇게 마음이 흘러올 때에 생각이 개입한다. 이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거 그 초점이 전혀 다르죠. 그러면 퇴계 선생은 왜 율곡 선생은 왜 마음 안에 그 이 선악의 문제 기를 기적인 요인 이런 걸 또 이발 기발을 왜 안 따졌느냐? 그거는 뭐 19살 이럴 때 그 수양은 끝났다고 본 거죠. 이미 끝났는 수양을 다시 뭐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사칠론 갖고는 세상을 이렇게 바로 잡는 데 써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심도심설 중심의 인성론이 나옵니다. 독특하게. 그래서 오늘 그 드린 이 그 프린트물 여기에서 보니까 제3항 인심도심설 중심의 인성론. 그 초점이 인성론의 초점이 사단 칠정론이 아니고요. 인심도심설입니다. 사단과 칠정은 구별이 안 되지만 인심과 도심은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인심도심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율곡은 사람의 본성과 기질을 가진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과 몸을 말탄 사람과 말에 비유했습니다. 말탄 사람이 니라고 하면 말은 기다. 그래서 말탄 사람과 말의 관계에서 그 이와 기를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에는 말탄 사람과 말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탄 상태라야 모든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보자고요. 말탄 사람이 말 타고 이제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은 말이죠. 움직이는 것은요. 사람은 말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말을 타고 움직이지 사람 스스로는 못 움직인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고 봐야 됩니다. 마치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와 그 운전기사의 비유가 더 나을지 모릅니다. 율곡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이 말을 타고 움직일 때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첫 번째는요. 말 타고 문 밖으로 났을 때 말이 사람이 뜻하는 바른 길을 스스로 알고 따라서 나가는 경우. 말 타고 이제 문 밖으로 갈 때 사람은 그냥 타고만 있습니다. 근데 의지는 있죠. 나는 서울 가고 싶다. 이렇게요. 그러면 말이 알아가지고 아, 지금 말 탄 주인이 서울 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헤아려서 말이 서울로 가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목적 달성을 하겠죠. 두 번째는 사람이 말의 발이 가는 대로 맡겨둔 채 사람이 내가 서울 간다 뭐 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말 가는 대로 그냥 타고 있습니다. 잠자코 말 가는 대로 이제 맡겨놓고 문을 나섰는데
말이 알아가지고 스스로 바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말의 발이 가는 대로 맡겨둔 채로 문을 나서면서 말을 견제하지 않았을 때 말이 사람의 뜻을 어기고 옆길로 가는 경우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그 중요한 부분은 역시 움직이는 건 말이라, 말이 움직이는 거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데, 일의 경우는 사람이 가는 길을 주도하는 것이므로, 일의 경우는요, 사람의 뜻대로 말이 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서울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이 알아서 서울 가줬다. 그러면 서울 가게 된 그 주체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걸 도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 서울 가게 된 그 출발점이 사람의 마음이었다. 주체가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도심으로 보고요. 이의 경우는 사람이 말이 가는 길을 그 그 가는 길은 말이 주도하고 있죠. 말이 자기가 이제 주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심이다. 그래서 도심하고 인심의 차이는 누가 주체냐 이거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말이 사람이 주체가 되면 이건 도심이고, 인심이 주체가 되면 이제 말이 움직임의 주체가 되면 인심이 되죠.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2번의 경우는 말이 주체가 돼서 가도 바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건 도심하고 똑같이 선입니다. 선. 3의 경우는 말이 길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인심이면서 바른 길로 가지 않았으므로 악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사단과 질정은 별개가 아니지만 도심과 인심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도심은 뭐냐? 그 목적지로 가는 주체는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도심이고, 사람의 그래서 이거를 말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으로 환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움직임의 주체가 몸이 주체냐 마음이 주체냐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이 본성이 어떤 그 희망하는 대로 몸이 움직였으면 이거는 도심이고요. 육체적인 욕구가 중심이 됐을 때는 인심인데, 바른 길로 갈 때는 도심과 같은 선이고요. 육체가 주체가 돼도 비뚤어진 길로 갈 때는 완전한 인심으로서 악이다. 그래서 율곡은 태계에서 중심이 되었던 사단 칠정론을 인심도심설로 바꾸었습니다. 이기설의 개념들을 인심도심설을 설명하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설과 인심도심설은 모두 하나로 관통한다. 그래서 율곡의 이기설은 인심도심설로 전개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율곡이 사단 칠정론을 논 대신 인심도심설을 강조한 까닭은 그의 관심이 정치적 실천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걸 세상을 바꿀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퇴계처럼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에 이게 사단이냐 칠정이냐 이발이냐 기발이냐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수양에 몰입하고 있으면 세상 언제 바꾸느냐? 예.
세상을 바꾸려면 발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발로 뛰려면, 발로 뛰는 건 다 기니까, 기 중심으로 가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율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 중심으로 가서 세상을,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선과 악을 확실히 구분하려면, 인심도심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요. 율곡이 사단 칠정론 대신 이심도심, 인심도심설을 강조한 까닭은 그의 관심이 정치적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율곡이 말하는 이심과 도심은 사단 칠정과는 다릅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심과 도심은 마음에서 바란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심도심설은 그 마음에서 인심도심이, 이 마음이, 여기 인심이냐 도심이냐 그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이렇게 외부로 마음이 나타나죠. 나타난 여기에서 인심이냐 도심이냐를 이제 따진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인심도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인심도심이라는 건 마음이 몸 밖으로 나올 때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율곡의 문제라고 하면 선악은 마음속에서 따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밖에, 마음 밖에 나왔을 때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악하다. 마음속에서 이미 가늠하면 그건 가늠한 거다. 이래 버리면 현실을 움직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율곡생은 그 현실을 뛰어다니는 거, 여기에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선악이 있다. 이거는 여기에 얽매여 있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건 건너뛰고요. 어떻게 마음이 몸 밖으로 나올 때 선으로 나오느냐 악으로 나오느냐 그걸 보고 이 선으로 나오도록 이제 그걸 주도하면 사람들이 다 선으로 그 행동하게 될 거고 그러면 세상이 선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선으로 나오느냐.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인심과 도심은 마음에서 바란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마음에서 밖으로 나올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이 성에서 바란다는 것과는 그 의미의 차이가 있으므로 같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칠정은 그 성에서 정으로 나올 때 이건 다 마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단이냐 칠정이냐 그걸 나누는 건데 인심도심은 마음에서 밖으로 나올 때 인심이냐 도심이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 마음 안에서 따지느냐 밖에서 따지느냐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인심과 도심이 마음에서만 바라기 때문에 성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심과 도심이 마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정하고는 별개다. 그거는 아니죠.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성정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관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심도심은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의 문제다. 이렇게. 율곡의 설명에 따르면, 인심과 도심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온 뒤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칠정은 마음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므로 인심과 도심으로 분류할 수가 없죠. 율곡이 말하는 인심도심과 사단칠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심과 도심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사단과 칠정이므로 인심과 도심이 사단 칠정과 무관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나 그 사단과 칠정하고 인심 도심은 별개의 어디에 소속되느냐고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율곡은 사단 칠정과는 달리 마음의 문제를 인심도심설로 해결을 했는데
율곡의 일심도심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율곡은 말탄 사람을 성으로 비유하고 말을 몸의 기질로 비유한 뒤에 말탄 사람이 말의 발이 가는 대로 맡겨둔 채 잠자코 문을 나서는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성은 한시라도 잠자코 있는 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이 인간의 본심이 말 이제 몸에 들어 있지만 몸이 움직이고 본성은 그냥 몸에 맡겨놓고 가만히 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 탄 사람이 말에 맡겨놓고 나는 서울은 가야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말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말이 서울을 가줬다. 이거를 도심이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말 타고 서울 가는 사람 보면 가만히 앉아있질 않습니다. 말을 계속 막 그 말의 채찍도 때려가면서 길을 갔다가 왼쪽 오른쪽 이거 사람이 다 조종하는 거죠. 가만히 맡겨놓는데 말이 알아서 서울에 가준다. 이거는 사실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곡생은 그냥 가는 건 말이니까 말이 알아서 가는 건데 사람은 그냥 서울 가는 생각은 있어도 그냥 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거는 좀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몸을 강조하고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건 다 몸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버렸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말 탄 사람이 위에서 작동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을 조금 너무 말에 강조해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도 성은 쉬지 않고 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호흡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숙면 중에도요. 모기가 와서 피를 빨면 손을 움직여서 모기를 이렇게 쫓습니다. 본성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과 관계없이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이게 없다. 이번에 율곡은 인심과 도심을 구별했지만 사람이 말을 타고 문 밖을 나서기 전에는 인심과 도심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행동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인심과 도심의 구별이 없고 선악의 구별도 없다. 악은 사람이 말을 타고 문 밖으로 나간 뒤에 말이 사람의 뜻과 견제를 무시하고 비뚤어진 길로 갈 때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칠정의 선한 사단의 칠정 속에 선한 사단의 부분과 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 율곡의 말이 조금 의문이 되는데요. 악이 뭐냐? 네, 악이. 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말이, 사람이 가만히 말에, 말에 발만 믿고 타고 있는데, 말이, 사람의 생각은 서울에 갈 생각이 있었는데,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부산을 가버렸다. 이것이 악이라는 거죠. 첫 번째, 선은 뭐냐? 사람이 서울 가고 싶었다. 말 탄 사람이. 근데 말이 그걸 헤아려서 그냥 서울을 가줬다. 이건 선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그냥 서울 가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말한테, 말에, 발에 맡겨놓고 그냥 타기만 했는데 말이 알아서 서울 가주는. 그거는 인심이지만 도심하고 똑같다. 선이기 때문에. 근데 말이 지 맘대로 부산을 가버렸다. 이건 이제 악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마음 속에는 마음 밖으로 부산 가냐 서울 가냐 이런 그런 갈림길이 났을 때 악이 나온다면 마음 속에는 악을 악이 들어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마음 속에는 밖으로 나올 때 악이 결정이 된다면. 근데 사람 마음 속에 들여다 보면 행동하기 전에도 못된 사람이 있거든요. 딱 보면 못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악이 들어있다고요. 행동에. 그 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행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악은 행동하기 전에 마음속에 이미 악이 있고요. 그 악한 마음이 발동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선악을 나중에는 또 율곡생은 몸에서 결정한다고 봅니다. 몸에서요. 그래서 몸이 더럽고 탁한 몸에는 그 들어있는 마음은 몸을 통과했을 때 더러운 그 요소가 들어간다. 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데 그 몸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요 이 악한 마음이 들어 있어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요 악이 강했다가 약해졌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운은 몸의 기운은 변하지 않고 똑같아도 그 생각에 따라서 욕심이 확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 순간순간 그 계속 그 이 마음이 솟아날 때 그때 어떤 찰나에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욕심이 돼버리고 어떤 그런 찰나에 아무 생각도 없으면 바로 나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악이 사람이 행동한 뒤에 생겨나는 것이라면 마음속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율곡은 악한 마음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율곡 선생의 문제, 율곡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심도심서를 마무리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율곡전서 14권에 실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상당히 좀 석연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니에지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이니에지 씨는 마음속에 이니에지 신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니에지 신이요. 그걸 성이라고 하죠. 이제. 마음속에. 이것이 어디에 들었느냐? 몸에 들어있습니다. 몸은 이게 음양 오행이기 때문에 금목 수화 토. 그래서 이 몸은 기니까요. 그래서 기라고 하고 이 기는 금목 수화 토. 금목 수화 토. 이 기고 이게 또 마음이고. 그래서 기를 마음을 기로 봅니다. 성은 니니까요. 이니에지신이라고 하는 요 성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본체고 그건 니인데 그 니를 끌어안고 있는 이 마음은 기다. 그 기는 기본적으로 금목수화토의 오행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참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밖으로 그대로 나오면요.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본성이. 나올 때 이 기가 기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이 될 법한데 변질 안 되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예.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도심이 돼버립니다.
이걸 도심이라고 하고, 이게 선이다. 선이다. 그래서 이 도심, 선 이것을 이제 보니까, 그 인지단, 그러니까 이게 척은지심이죠. 의지단, 수호지심, 예지단, 사양지심, 지지단, 시비지심.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사단이라고 또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원래는 이 마음 속에 있었던 건데, 마음 밖으로 이제 사단을 끄집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척은한 마음은 몸,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속에서 밖으로 나온 거라고요. 외부에 있는 겁니다. 마음 속에서 인한 마음이 착, 인이 밖으로 나와버린 게 이제 사단인데, 그건 도심이다. 그럼 또 사단하고 도심하고는 별개라고 했는데 또 도심이 사단이 되어버리고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천리지 직출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사단은, 도심은 천리지 직출자. 천리가 리 아닙니까? 그죠? 리. 리가 곧바로 나온 거다. 리출이죠. 리출 아닙니까? 그죠? 리출하고 리발이 뭐가 다른지를 또 모르겠어요. 천리지 직출자. 천리지 직발자.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발을 굉장히 부정을 해버렸는데, 이발은 그건 큰 병통이다. 이발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리출은 또 있다고 하면 곤란하죠.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천리가 직출하는 건 이발이 아니고 그건 뭔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인심도심서를 끌고 가면서 사단 칠정요는 이거 제외시켰는데 여기서 또 사단이 되살아나 버렸고요. 또 옆으로 간 게 이제 인심이죠, 이렇게. 이걸 이제 인심으로 봤는데, 이 인심은 본인이 해어인. 예. 아, 반의인, 반해인. 인에서 나왔는데 도리어 인을 해친다. 이 인심은 의에서 나왔는데 의를 해친다. 뭐 요건 이제 인위예지에서 나왔지만 인위예지를 해치는 거다. 이거는 인위예지를 그대로 따라 나온 거고 이건 인위예지를 해친 거다. 이게 칠정이 돼 버렸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또 사단이 칠정의 그 선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칠정인데 사단과 이게 분리되지는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사실은 분리되는 게 아닌 것처럼 돼가지고, 그 인심 밑에 보면, 총명지와 칠정 이렇게 돼 있죠. 통틀어 말해서 칠정이라고 한다. 야, 굉장히 애매하게 됐습니다. 인욕지 횡생자. 인욕이 옆으로 나온 거다. 아, 그래서 그 유공생이 그 이발을 이제 부정한 거, 전제 조건이 이발은 틀렸다. 또 사단 칠정으로 나누는 건 틀렸다. 그걸 전제를 해버리고 그 전제 위에 설명을 학설을 전개하다 보니까 상당히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해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누가 이걸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모든 참된 것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철저하게 수양하고 나면 저절로 치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순리이다. 근데 순리대로 진행하면 성급해지지 않는데요. 성급해지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율곡생은 세상이 워낙 급하다고 보니까 지인에 너무 성급해진 거 아닌가.
치인에 성급해지면 수양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율곡은 치인에 성급한 나머지 수기의 과정을 건너뛰었다. 율곡 자신은 빠르게 수기의 과정을 마친 것으로 알았겠지만 사실은 건너뛴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흐르는 물은 구덩이를 채운 뒤에 흘러갑니다. 치인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 맹자의 말씀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구덩이가 있으면 채운 뒤에 가지 이걸 건너뛰지는 못한다. 군자지 지어도 군자가 도에 나아가는 것도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불성장이면 불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몸에 이렇게 장은 무늬입니다. 무늬. 무늬가 빛이 나옵니다. 몸에서 빛이 나오지 않고는 도가 진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에 도달한 만큼 도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을 자꾸 이제 진척이 되겠죠. 요 진척이 된 만큼 몸에서 그 도가 이루어진 상태의 그 이 그걸 뭐라고 하나 그 몸에서 그게 아우라. 예, 아우라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도가 진척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올라가면 또 더 있고 또 더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되게 우리 자기 제일 쉬운 건 보면요. 자기 어머니한테는 아, 그게 있다고요. 아우라가. 그러니까 천하 장사들도 엄마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 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그 순간에 하늘 마음이 딱 되니까요. 그 얼굴이 범접할 수 없는 얼굴이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다른 사람 볼 때 그게 바뀌어요. 그 아우라가 없어진다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 하늘 마음이 이 정도 와 있다면 그 몸에서 계속 그게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가다가도 딱 보고는 이렇게 거기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는요. 타누 스님 있지 않습니까? 타누 스님. 타누 스님은 제가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동국대학에 갔어요. 많이는 안 배웠는데. 근데, 워낙에 한문을 잘 알고, 뭐, 사서삼경, 불경, 노장 다, 뭐, 장자는 다 외우고 뭐 이러시니까. 하남 스님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요.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할까. 한번 대결하러 갔대요. 그, 저기 월정사에. 하남 스님. 이러면서 이제 딱 보는 순간 고개가 숙여졌대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아우라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남명 선생, 뭐, 객관적으로는 조건은 볼 게 없다고 해요. 시험에 합격한 것도 없고, 뭐, 벼슬을 했나,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근데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남명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그 정인홍이라고 제자. 그건 뭐, 영의정, 뭐, 안 한 게 없습니다. 남명을 얻고 하는 거죠.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생한테도 그게 있으니까요. 퇴계생한테 덤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인가가, 어디, 저 평양인가, 어디 뭐, 이제, 정근을 하게 돼가지고, 위패를 이제 모셔야 되니까, 위패를 이제, 이렇게 모시고 그 옮겨가는데요. 안동에서 그 위패 가는 길에 사람이 장사진을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위패라도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왕이 막, 우리 보통 이제 엄마 옆에 있고 싶잖아요. 명종이 그냥 퇴계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는 건데요. 그런
거기에 걸맞는 아우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도가 진척되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학자한테는 왜 그게 없냐? 도가 없는 거라고요. 머리만 있는 거지. 머리로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지 몸에 쌓여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약간 있는 사람이 있겠지 뭐. 그거는 아주 얕은 정도 차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우라라는 거는 도에 나아간다는 건 몸으로 터득해가지고 몸에서 나오는 거지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데 실제로 그 윤복생은 다 깼는데 역시 그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러니까 윤복생은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웁니다. 젊은 애들도 막 덤비고요. 그래가지고 적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불성장 이게 머리는 굉장히 앞서는데 이런 다지기 하는 거, 다지는 수양 철학에서 좀 너무 건너뛴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왜 그거 읽었죠? 동호문답. 거기 보면 조선에 학자 없다, 막 이렇게. 그게 좀 이렇게 워낙이 막 머리 좋다 보니까. 내 따라올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건데 그게 엄마는 그 왜 아우라가 있느냐 제일 낮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더러운 것 자기가 다 만지고 맛있는 거는 다 가족 주고 자기는 맛없는 거 먹고 깨끗한 건 다 가족 주고 자기는 더러운 데 있고 그 마음이 하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마음으로 보면 부처님이 보면 돼지도 다 부처님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늘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머리 너무나 천재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 수양을 너무 건너뛰어 버린 거 아닌가. 율곡의 철학에는 마음속을 사단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경중심의 철저한 수기 과정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 그 밑에 그 한 분 인용문을 보면 칠정은 곧 인심, 도심, 선악의 총명입니다. 칠정은 모든 인심도, 도심도, 선악도 다 총명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맹자는 칠정 중에서 선한 일면만 뽑아내어 사단이라고 지목하였으니 칠정 중에서 사단은 곧 도심과 인심의 선한 부분이다. 이제는 또 사단을 도심과 인심의 선한 부분을 사단으로 이렇게 또 분류를 했습니다. 아까는 사단하고 관계없이 인심 도심 선을 찾았는데 사단의 시인을 말하지 않은 것은 정자가 해설하기를 성심이 있어 사단이 된 것이니 신은 그 가운데 있다 하였습니다. 대개 오성의 신은 인위의지 신할 때 신은 오행의 토와 같아서 정한 위치도 없고 전담하는 기도 없이 사시에 두루 들어있는 것입니다. 논하는 자들이 사단을 가지고 도심을 삼기도 하고 칠정으로 인심을 삼기도 하니 사람들이 사단을 도심, 칠정을 인심 이렇게도 하는데 사단은 진실로 도심이라 하겠지만 칠정은 어찌 인심만이라고 하겠습니까? 칠정 이외에는 다른 정이 없는데 만일 칠정을 인심만으로 돌린다면 이는 인심에 해당되는 절반만 붙잡고 도심에 해당되는 절반을 버린 것입니다. 자사는 칠정의 미발한 것을 중이라 이르고 이발한 것을 화라 하였으니
희로애락지 미발. 희로애락지 미발. 여기 이제 중용에 희로애락지 미발. 중용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율곡은 칠정지 미발이라고 해버렸죠. 중용에서 그죠.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칠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칠정지 미발을 중이라 이루고 이발한 것을 화라 하였으니 성정의 온전한 덕을 논하면서 단지 칠정만을 들어 말하였으니 어찌 지나치게 인심만 거론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하여 의심할 것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은 칠정 뿐인데 칠정 속에 사단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칠정과 사단을 나누는 것 자체는 잘못이다. 이것이 그런데 칠정 안에 선한 면이 사단이고 그것이 도심이고 선한 면 외에는 이제 그 인심이고 또 도심도 하여간 좀 마음속을 하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이 하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하늘 마음을 왜곡시킨 것인지 분간해서 하늘 마음을 왜곡시킨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하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고 왜곡시킨 것이 칠정이므로 사단과 칠정을 은밀하게 변별해야 하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수양을 철저하게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을 변별하는 것은 마음속을 하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한 수양에 매우 중요합니다. 태계가 사단과 칠정을 철저하게 변별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곡은 철저한 수양보다 치인의 마음이 가 있었으므로 사단과 칠정을 철저하게 변별한 태계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곡이 사단과 칠정에 관해 설명하지 않으면 유학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이 되므로 나름대로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칠정은 희로애구 애오욕입니다. 중용에는 희로애락이 나타나기 전을 중이라고 하고 나타나 모두 조화를 이루는 것을 화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은 정이고 중은 희로애락이 나타나기 전의 마음 상태로서 성에 해당합니다. 성이 마음 깊은 속에 있으므로 속이라는 의미로 중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곱게 나타난 정은 왜곡된 정이 아니므로 희로애락을 칠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칠정이 아니므로 밖으로 나타나 조화를 이루입니다. 그렇지만 중용에서 설명한 희로애락이라는 용어는 칠정의 희로애구애오욕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변별하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태계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에 도달했죠. 대개는 중용에서 말하는 희로애락은 희로애구애오욕의 칠정이라 하더라도 사단과 구별되지 않은 칠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만약에 칠정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다. 그러나 그 칠정은 사단하고 구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단으로 봐야만 된다. 그 내용을 심통 성정도의 중도에 그려넣었고 또 사단과 칠정이 완전히 구별되는 내용을 하도에 그려넣었습니다. 그러나 태계처럼 철저한 수양에 집중하지 않는 율곡은 오히려 중용에서 말하는 희로애락을 사단과 칠정이 구별되지 않는 칠정으로 이해하여 중용의 이 말을 사단과 칠정이 다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로 삼고 사단과 칠정의 논의를 끝냈습니다.
정치적 실천에 성급해진 율곡은 인간 세상에서 실행해야 될 마음에 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율곡이 판단하기에 사단과 칠정을 변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실행해야 하는 마음은 인심과 도심을 따져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곡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을 나눌 수 없으므로 사단을 도심으로 보고 칠정을 인심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인심도심설에서 보면 성이 몸의 기질에 담겨 있는 것이 마음이죠. 성이 몸이라는 기질에 담겨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몸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인심과 도심으로 구별되지 않다가 몸 밖으로 나타날 때 구별됩니다. 마음이 몸 밖으로 나타날 때 기질이 본성의 뜻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 도심이고 기질이 주도하여 본심을 끌고 나타나는 것이 인심이죠. 도심은 천리를 그대로 드러내므로 선이고 그러나 기질이 본성을 끌고 나타날 때 바른 길로 나타나면 선이 되지만 왜곡된 길로 끌고 나타나면 악이 됩니다. 바른 길로 나타나는 선한 인심은 도심과 차이가 없습니다. 선하다는 개념에서 그래서 왜 선하기만 하면 도심과 차이가 없을까요?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주체가 돼가지고 몸이 마음을 싣고 가는데 마음이 서울 가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 몸이 마음에 마음이 서울 간다는 의향을 알고 서울로 갔다. 이거는 이제 도심이라고 하고요. 마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에 있는데 몸 자기가 알아서 서울로 갔다. 그러니까 이쪽도 선이고 목적에 달성했으니까 이것도 선인데 그래서 그거는 같은 거다.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고자 한 대로 간 거고 몸이 알아서 갔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목적지는 같았다. 근데 이것이 마음의 내용은 다르죠. 같은 게 아니죠. 근데 왜 같다고 봐버리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자. 예를 들어서요. 그럼 이제 정권 퇴진을 하자.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리자.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이걸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은 종교를 탄압하니까 끌어내려야 돼. B라는 사람은 경제를 잘못하기 때문에 끌어내려야 돼. 그럼 이건 같은 건 아니죠. 끌어내려야 되는 목적은 같아도 마음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끌어내린 뒤에 경제 전문가가 들어오면 여기서 또 끌어내려야 됩니다. 종교 전문가가 들어오면 B라는 사람 또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마음은 다른데 목적이 같으니까 그러면 이건 같은 거로 해주자. 근데 이 목적 달성에 초점이 맞추면요. 맞으면 같은 거라고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걸 따지고 앉았으면 힘이 안 생기죠. 힘이 안 모아지죠. 그래서 세상을 빨리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야겠다. 그 목적을 가지면 그 방향이 같으면 같은 목적으로 가면 그거는 다 끌어안는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율곡의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다음
생해야 되는 일곱에 대해서 더 해요? 이것도 그, 아, 시간 다 됐네요. 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치열한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 갈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컨대 이걸 갔다고 하면 나중에 요 갈라질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에서 이합집산을 계속 하는데요. 목적이 같으면 이제 뭐 소윤 대윤 뭐 아니면 저 뭡니까 노론 소론 남인 뭐 이렇게 결합하고 저렇게 결합하는데요. 그 목적 달성한 뒤에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 당도 보면 요 당을 이제 여기 반대파가 분열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당을 만드는데 또 그 분열할 때 그 사람은 똘똘 뭉치는데. 그 나와가지고 또 의견이 다르면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서 뜻이 목적이 같다고 해서 뭉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싶은데. 그런데 그래야 일이 되니까요. 빨리 이 세상을 일이 되게 하려니까 이거는 갔다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당파싸움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쪽을 하나하나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다가 시간이 앞으로 두 번 남았는데 사실 이 책은 율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율곡으로 끝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면 하이간 하는 데까지 제가 좀 집에서 보고 좀 건너뛸 게 있으면 좀 건너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 가까이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